HBS 약초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10월과 11월 중순까지 제가 특강이 굉장히 많아서 외부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실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9월달이었을까요? 8월달 정도 되겠군요. 제가 경상남도 진주에 내려갔을 때, 그때는 제가 신대동여지도 MC를 보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촬영했던 영상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좀 보완해 가지고 여러분께 약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영상인지 확인하시고 약초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약초는 식물 이름으로는 마삭줄이라고 하고요. 마삭줄, 그리고 약초 이름으로는 낙석등이라고 하거든요. 이 돌을 타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낙석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를 약으로 쓰거든요. 이 줄기 보세요. 줄기가 근데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이거 채취해도 많이 채취해야 양이 어느 정도 나오지 가벼운 약입니다. 줄기를 약으로 쓴다는 것은 한 방으로 얘기하면 경락을 뚫어준다? 막힌 곳을 뚫어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플 때, 그러니까 근육통, 관절통,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여러분, 이 낙석등은 남부 쪽으로 가야 볼 수 있는 약이에요. 중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따뜻한 곳에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요. 근데 지금 여기는 경상남도 진주인데, 진주 말고도 저기 하동 아니면은 제가 무슨 축제죠? 벚꽃 축제나 이럴 때 가보면 굉장히 이제 밭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채취를 잘 안 하더라고요. 몰라서 채취를 안 하는 거겠죠. 자, 이 낙석등 꽃이 굉장히 예쁜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예뻐요. 바람개비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약효 설명은요, 지금 촬영 중이라 제가 자세하게 못 해드리니까 연구실에 가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삭줄을 채취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좀 담아봤습니다. 줄기를 채취해서 말려서 달여서 먹는 약이에요. 마삭줄을 보셨는데 여러분께 익숙하지 않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부 지방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따뜻한 남부 또 해안가 쪽으로 갈수록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이 마삭줄은 덩굴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방금 그 사진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바위나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삭줄의 약초 이름을 낙석등이라고 합니다. 이 돌석자에다가 낙자가 이렇게 퍼져 얽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퍼져 있다, 얽혀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동의보감이나 옛날 의서를 찾아보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돌을 타고 올라가는 것에 약효가 좋다. 심지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에 것은 약으로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부지방으로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흔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광양과 하동 지방에 그 벚꽃축제 말고 뭐죠? 매화축제. 매화꽃축제를 할 때 그 현장에 가보면 매화나무를 심어놓은 밭에 이렇게 거의 뭐 잡초처럼 퍼져 있는 게 이 마삭줄이거든요. 자, 이 마삭줄을 방금 약초로는 낙석등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줄기를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줄기, 이 줄기가 약인데 이 줄기를 말려가지고 달여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줄기의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냐면 관절통, 그 다음에 근육통
옛날 사람들은 중풍, 그러니까 약간 마비가 되어 있는 증상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서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하고 어혈을 부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힌 것을 소통시킨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시킨다. 또는 신경전달을 잘 시켜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 결과로 근육의 마비나 또는 관절의 통증,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핀마이크를 제가 착용하고 영상을 찍는데 이 전원이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어디 무슨 말을 했는지 앞에서부터 쭉또 들어보고 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끊겼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자 제가 어디를 얘기하다 말았냐면 이 증상 그러니까 이제 마비되거나 뭐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급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만성일 텐데,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 침치료를 받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그 물리치료나 침치료를 받으시면서 이 낙석 등을 활용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크게 없는데요. 비위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장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과량 복용했을 때는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용법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낙석 등, 그러니까 마삭줄의 줄기를 채취하신 다음에 말려야 되겠죠? 생것으로 드셔도 되지만 대부분 질문이 생것으로 먹느냐 말린 것으로 먹느냐인데 약은 유통을 또 시켜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린 것 기준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것 기준으로 8에서 16g. 그러니까 이제 1회 복용량이죠. 이 달여가지고 진하게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과량 복용했을 때는 조금 불편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줄여서 드시면 되니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남부지방에 있는 분들은 흔하게 볼수 있으니까 애용하시기 바라고요. 중부지방에 있는 분들도 남쪽으로 어떻게 여행 가시거나 하시면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